노래 제목 좋네. 귀에 딱 들어와요. 네. 왜냐하면은 저도 인생의 역작이 딱 두 개 있었어요. 뭘까요? 동작 그만하고 쓰리랑 부부. 네네. 그게 제목이 좋잖아. 좋죠.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신곡이 이렇게 노래가 콱 들어오는 건 요건 반칙이야. 어떻게 생각해? 너무 셌나요? 근데 좋아요. 아니, 저도 나오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은 지금 몇 개월 정도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 번 들으면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반응이 너무 좋은 것도 반칙 아닌가? 아, 반칙인 것 같아요. 그죠? 반응이 너무 좋아도 반칙인 거예요. 적당히 한 몇 년 걸려야 되는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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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혼자 오신 게 아니고 네네. 또 근사하고 훈남 우리 청년을 한 분 모시고 왔어요. 네, 제가 가요 생활 28년 차인데요. 정말 노래 잘하는 아마추어를 제가 프로로 데뷔를 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발굴해서 신인 발굴을 해서 같은 무대에서 동료로서 활동하고 있는 남자 신인 가수를 소개할까 합니다. 강문경 씨. 네. 강문경 씨 네. 여러분 무대로, 무대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신인답게 좀 뛰어나와. 우리 임종수 선생님께서 네. 발굴한 가수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작곡가 임종수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아. 네, 6년간 가요를 또 사사를 받았죠. 그리고 이 또 기본기로는 판소리가 또 깔려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본인 소개를 좀 본인이 좀 해주세요. 네, 전공을 판소리 15년 전공을 했고요. 아. 이런 거는 방송에서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리고 임종수 선생님께 가요 레슨을 사사를 5년간 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목소리는 생각보다 조금 얇아요. 네, 맞네요. 근데 노래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빡 차고 나오면 네, 네. 깜짝 놀랐잖아요, 저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이제 데뷔곡은 아버지의 강이라는 곡으로 데뷔했습니다. 아버지의 강은 이제 솔로곡이고 예.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 두 분이 또 같이 노래를 네. 하나 준비했다고요? 네. 강문경 씨의 새로운 목소리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예쁜 목소리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아. 판소리를 하면 좀 걸쭉한 소리를 나잖아요. 그렇죠. 그 소리를 잠재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노래를 같이 하면 그 목소리가 정말 어렵게 만든 목소리인가 아시게 될 거예요. 저희 진미령 선배님의 미운 사랑이라는 노래를 듀엣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저기 네. 금수정 씨가 네. 원래 이렇게 어디 가면 부르는 노래가 제가 애창곡이 당돌한 여자였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제 반칙으로 바꿔야겠는데요. 네. 반칙으로. 네. 자, 그럼 우리 미운 사랑 두 분이 같이 불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너.